연방준비제도가 오늘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최근 발생한 은행 파산 사태 이후 확산되는 은행 위기 여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젯밤 LA와 벤츄라 카운티에서 토네이도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오늘 오전 LA 인근 지역에서 토네이도가 상륙해 주택과 건물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인공 눈물을 사용했다가 수십 명이 농농균에 감염되고 3명이 숨졌습니다. 시력을 잃거나 안구를 적출하는 사례까지 보고되자 제품 사용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유타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벌레 먹기 과제를 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벌레를 먹은 학생들에게 추가 학점까지 부여해 강제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콜로라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난사한 총기에 교직원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호권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호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호권과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훈의 천정산삼 경호권은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호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결국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일각에서는 금리 동결론도 제기됐지만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결국 연준은 물가를 잡느냐 금융 안정이냐 이 딜레마 속에서 물가 잡기에 손을 들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오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연준은 이달 초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를 표시하며 0.5%포인트 인상, 빅스텝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최근 발생한 은행 파산 사태로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면서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단행한 겁니다. We are strongly committed to returning inflation to our 2% objective. At today's meeting, the committee raised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by a quarter percentage point. 은행 파산 사태 직후 금리 동결을 고려한 파월 의장은 이번 사태는 예외적인 사례일 뿐 현재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면서 시장을 안심시켰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closely monitor conditions in the banking system and are prepared to use all of our tools as needed to keep it safe and sound.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난 1년 동안 9번 연속 상승해 4.75%에서 5% 구간이 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7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 동결 시점을 시사하면서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무게를 두되 은행 위기 여파도 함께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It is too soon to determine the extent of these effects, and therefore too soon to tell how monetary policy should respond. As a result, we no longer state that we anticipate that ongoing rate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to quell inflation. Instead, we now anticipate that some additional policy firming may be appropriate. 뉴욕 증시는 기준금리 인상이 발표되자 불확실성 해소를 반기며 1%가량 상승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일제히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미국이 주관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오는 29일 화상으로 열립니다. 한국은 공동 개최국 자격으로 참여하는데요. 대만도 2회 연속 참가하면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주관하고 한국이 공동 개최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화상으로 열린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중국,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의 부상을 견제하고 민주주의 후퇴를 막자며 주도한 회의체로 지난 2021년 첫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해 110여 개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Democracy doesn't happen by accident. We have to renew it with each generation, and this is an urgent matter on all our parts.
백악관은 이번 회의에서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발표할 거라면서 여기에는 첫 회의 때 조성한 4억 달러 규모의 펀드에 대한 추가 지원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New funding will enable new and existing initiatives, programs, and policies that support free and independent media, combat corruption, bolster democratic reformers and human rights activists. 첫날 개막식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공동 개최국 정상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첫날 일정 중 경제성장 부문 회의를 주관할 예정인데 대통령실은 지난 12일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회의 중 한 부문을 주재해달라는 초청장을 보내왔다고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이번 회의에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대만도 참여한다면서 대만이 다양한 부문에서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강합니다. 대만의 참여를 두고 다시 한번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성추문 입막음 혐의를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곧 기소될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기소를 결정하는 대배심 소집이 예정돼 있었는데 미뤄졌습니다. 벌써 곳곳에서는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을 폭로하려던 성인 영화 배우에게 회사 돈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장부를 조작한 의혹에 대해 검토해온 뉴욕시 맨해튼 대배심. 당초 현지 시간으로 2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연기됐습니다. 소집 연기는 대배심에 더 많은 증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맨해튼 지방검사장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해당 배우와 당시 배우에게 돈을 전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등이 증언을 마쳤습니다. 대배심은 이르면 23일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데 23명 배심원 중 12명 이상이 찬성하면 기소가 가능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는 사례로 기록됩니다. Is Donald Trump innocent or guilty of a crime? And that can affect many voters' decisions. Those are pure legal claims that will be decided by the court and by appellate courts, but not by the jury. 기소를 앞두고 벌써부터 뉴욕 시내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곳곳에선 찬반 집회가 벌어지고 지방 법원 청사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전화까지 걸려왔습니다. 뉴욕 경찰은 경비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은 소규모의 산발적 시위 외에 별다른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지지층의 행동을 촉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기소가 되면 수갑을 차고 법정에 나가길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선 출마를 앞두고 지지층을 더욱 결집시킬 수 있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영국 가디언은 이 역시 그가 진지하게 고려 중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기록적인 폭우와 함께 일부 지역에 토네이도 경보까지 발령된 가운데 LA 인근 지역에서는 토네이도가 상륙해 건물과 주택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립기상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LA 다운타운에서 불과 8마일가량 떨어진 몬테벨로의 1200블락 사우스베일 스트리트에서 토네이도가 보고됐습니다. 원뿔 깔때기 모양의 토네이도가 거대한 파편들을 하늘로 끌어올렸고 이로 인해 여러 채의 주택 지붕과 차량이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round 11:30 we had what was like hard hail storm and then all of a sudden the winds just picked up and as I came out my back alley to get my wife out of a trailer we're living in I saw what looked like a waterspout kind of tornado twister. The whole sky looked like a dump. 시 당국은 토네이도를 확인한 후 베일 에비뉴에서 그리우드 에비뉴에 이르는 워싱턴 에비뉴를 폐쇄한다고 밝혔으며 긴급 지원이 필요할 경우 911에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어제 산타바바라 카운티의 카핀테리아에서도 토네이도가 보고돼 주택 20여 채가 파손됐으며 중부 벤츄라 카운티와 남서부 LA 카운티에서도 어젯밤 토네이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지난달부터 특정 제약사의 인공 눈물을 사용했다가 시력을 잃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품을 회수하고 사용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14일 인도 제약사 글로벌 파마 헬스케어사의 에즈리케어 등 인공 눈물이나 점안액 3종에서 농농균이 검출돼 16개 주에서 68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고 이 가운데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와 뉴욕, 텍사스, 펜실베니아주 등 16개 주에서 감염자가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8명은 시력을 잃었고 4명은 안구를 적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에즈리케어 인공 눈물과 델산파마 연고로 이 제품들은 아마존과 이베이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안약입니다. 이에 따라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해당 제품이 항생제 내성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제품 판매 중단을 통보했고 감염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유타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아이들에게 벌레를 먹는 충격적인 과제를 내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유타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 킴 커틀러가 학생들에게 벌레를 나눠준 뒤 먹은 학생들에게는 추가 학점을 부여하는 과제를 내주자 학부모들이 해당 과제가 부당하다는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이 교사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제 일환으로 6학년 학생들에게 대체 식품인 곤충을 나눠준 뒤 이를 먹은 학생들에게 추가 학점을 부여하겠다고 지시했고 학생들은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벌레를 먹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또한 교사는 소가 환경과 세계를 파괴하고 있으며 곤충만이 유력한 대체 식품이라고 말한 뒤 학생들에게 논쟁 에세이 과제를 냈지만 자신의 의견에 반박하거나 반대하는 학생들의 발언과 과제를 일절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학부모들의 논란이 커지자 커틀러 교사는 자신의 과제에 학생들이 불쾌감을 가질지 몰랐고 벌레 또한 식용 곤충이었다며 해명했습니다. 한편 학교 측은 즉시 해당 과제를 다른 과제로 대체했으며 현재 이 교사의 프로필을 안전상의 이유로 삭제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콜로라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직원 2명에게 총격을 가한 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덴버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콜로라도주 덴버에 위치한 이스트 하이스쿨에서 17살 오스틴 라일이 소지품 검사를 하던 교직원 2명에게 총격을 가한 뒤 도주했습니다. This particular student actually had a safety plan that was in place where they were to be searched at the beginning of the school day every day. They had been searched previously to today and had never had a weapon on them before. However, today, during that search, which took place away from other students, away from other school staff, they did produce that weapon and fire shots. I just want to point out that this is the fourth major incident here at East High, the Denver School Board. Is failing us, and it's really a problem. We have the shooting involved three East students right here at Carly Madison.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총격 당시 사용했던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학생들은 전원 일찍 학교 조치됐고 경찰은 학교가 이번 주 내내 폐쇄될 예정이라며 현재 용의자는 살인미수 혐의로 지명 수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총기 사고는 해당 학교 근처에서 16세 루이스 가르시아가 총격으로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생하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어린이 사망률이 50년 만에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 사망률이 수십 년 동안 하향 추세를 보이다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20%가량 증가했으며 또한 남자아이들의 사망률이 여자아이들보다 두 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기로 인한 사망률이 원인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7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총기를 구입하면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총기 노출이 쉬워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어린이 사망률은 40% 이상 증가한 가운데 사망 원인의 대부분은 총기 관련 사고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약물과 알코올 과다 복용으로도 어린이 사망률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밖에도 살인, 정신건강, 교통사고와 폭력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어린이 사망률은 흑인과 히스패닉계 청소년이 백인과 아시아계 청소년에 비해 각 20배, 6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사고로 10대 여아가 숨진 가운데 경찰이 도주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오늘 새벽 4시쯤 크로스로드 파크웨이 인근 60번 프리웨이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토요타 코롤라 차량에 탑승해 있던 11살 여아가 현장에서 숨지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 50대 남성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순찰대는 서쪽 방면에서 동쪽으로 역주행하던 현대 소나타 차량이 다른 4대 차량과 충돌했으며 이후 용의자가 차량에서 내려 도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60번 고속도로는 오늘 상당 시간 통제되면서 교통정체를 빚었으며 오전 9시 15분쯤 정상 개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늘 시애틀에서도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로 10대 2명이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타나에 위치한 한 비즈니스 업체에 불을 지른 방화 용의자가 공개 수배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은 지난 20일 새벽 3시 30분쯤 천블락 이스트 6 스트릿의 한 사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이 진화에 나섰지만 전부 화염에 번져 전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국이 공개한 영상에는 무장한 한 남성이 침입해 발화 촉진제를 뿌리는 장면이 포착됐으며 피해를 입은 주인과 용의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왜 불을 질렀는지 또 원한 관계인지 범죄를 은폐하려는지 등 방화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국은 용의자의 동영상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커피나 녹차 등에 함유된 카페인이 체지방량을 낮추는 것은 물론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국제학술지 영국의학저널에 따르면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팀이 만여 명을 대상으로 카페인 농도가 체지방 감소와 제2형 당뇨병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혈중 카페인 수치가 높을수록 체질량 지수와 체지방률은 물론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카페인 100mg을 섭취한 사람은 약 100칼로리의 에너지 소비가 늘어 결과적으로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특정 변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하루에 커피를 3잔 이상 마실 경우 혈중 카페인이 신장 혈관을 확장해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혈중 카페인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체지방 관리에서 이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커피를 더 많이 마시도록 권장하는 것은 아니라며 설탕과 지방이 함유된 카페인 음료는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공기 질이 또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달 들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베이징에서 이문현 특파원입니다. 자금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징상공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렸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고층 빌딩도 미세먼지에 완전히 갇혔습니다. 이곳은 베이징 올림픽 타워 246m 높이에 전망됩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렇게 베이징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인데 미세먼지에 갇혀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어제 베이징의 공기질 지수는 6단계 가운데 가장 나쁜 엄중 오염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지난달에도 베이징에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은 28일 중 19일에 불과했습니다. 작년 2월엔 28일 내내 맑은 날이었는데 1년 사이 공기질이 급격히 악화된 겁니다.
같은 기간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는 전년 대비 145%, 미세먼지는 118%나 급증했습니다. 중국 공기질이 다시 악화된 데는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경제 활동이 정상화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생태환경 감시센터에 따르면 이번 달 들어 철강, 유리, 시멘트 등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공장 가동률이 높아졌고 화물차 이동량, 공사기계 가동시간 지표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중국 정부가 올해는 5%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방침이어서 중국 공기가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서쿤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검찰이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야당 대표가 아닌 전 성남시장 기소를 강조했고 이 대표는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지 1년 6개월 만에 의혹의 정점인 이 대표를 결국 기소했습니다. 170쪽 분량 공소장에 5개 범죄 혐의가 담겼는데 크게 세 덩이로 나뉩니다. 먼저 대장동 개발업자에게 7,886억 원 이익을 몰아준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된 이익만 받기로 결정해 챙길 수 있는 4,895억 원을 못 받아 그만큼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사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흘려 211억 원 이익을 몰아준 혐의, 또 인허가 등 청탁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명목의 뇌물 133억여 원을 받고 이 중 네이버 뇌물 40억 원은 마치 정당한 기부인 것처럼 숨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야당 대표가 아닌 전 성남시장을 기소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와 유착했고 사업 전반을 보고받고 지시하는 것을 넘어 직접 설계하고 진행한 최종 책임자였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해진 기소였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대표가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지분을 약속받았다는 428억 원 약정설은 유착관계를 설명하는 배경으로만 담겼습니다. 검찰은 428억 약정설과 50억 클럽 의혹을 계속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정부의 일제 강제 동원 배상안을 둘러싼 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동국대에 이어 어제는 고려대 교수 80여 명이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퇴직 교사들도 시국 선언에 나섰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고려대 교수들이 학교 강의실에 모였습니다. 일제 강제 동원 배상안에 대한 비판 성명에 이름을 올린 교수 85명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정부의 조치가 삼권 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린 반헌법적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일제 침략 행위에 이런 방구도 비판하지 않는 데 이어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면서까지 추진하는 한일 관계의 정상화란 도대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들은 특히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을 한일 군사협력, 한미일 군사안보 동맹과 연결시키려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이후 처음 열린 위안부 피해자들의 수요 시위에서도 정부의 역사인식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한 번도 위안부 문제에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입니까? 참가자들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모여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국민적 비판을 뒤로했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도 퇴직교사 10여 명이 시국선언에 나서는 등 정부 강제동원 배상안의 후폭풍이 학계와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코로나 유행이 3년째 이어지면서 한국 국민 대다수가 감염과 백신 접종으로 면역을 갖춘 상태인데요. 이제 한국에서는 백신도 1년에 한 번만 맞으면 된다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올해부터는 1년에 한 번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접종 간격을 따지지 않고 이제 독감 백신처럼 맞게 되는 겁니다. 생후 6개월 이상 전 국민이 대상으로 오는 10월과 11월 사이에 접종을 시행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좀 더 일상에 가깝게 정기적이고 계획된 방식으로 서서히 전환해 가고자 합니다. 백신 접종과 감염을 모두 경험했을 때 면역의 중증 사망 예방 효과가 10개월 이상 지속된다는 것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또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고 국민의 면역 수준도 높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항암치료 환자 같은 면역 저하자는 한 번이 아닌 두 차례 접종을 받도록 했고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겐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일단 올해까지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코로나 백신도 국가 정기 예방 접종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어서 대상자가 아니면 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국가 예방접종에 포함되는 대상자와 접종 시기, 주기 등에 대해선 앞으로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모스크바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습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키우 외곽 도시 지시치우의 한 고등학교가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기숙사 건물 등이 일부 붕괴됐고요. 화재와 무너진 건물 잔해로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밤사이 일어난 공습 사실을 전하면서 누군가 모스크바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들으려고 할 때마다 이런 공격 지시가 내려진다고 말했습니다. 공습 바로 전날인 21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중러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평화와 대화를 지지한다고 말했고요. 푸틴 대통령은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준비만 된다면 중국의 평화 계획이 사태 해결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CEO가 중국의 미국 사용자 개인정보를 넘겨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 쇼우즈 틱톡 CEO는 미국 하원 청문회 출석을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렇게 답했는데요. 미국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와 공유한 적이 없을 뿐더러 중국 정부로부터 그런 요구를 받은 적도 없고 요구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업무용 휴대전화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서도 미국 경제에 피해를 주고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만 가져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성전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라 통과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샌더스 아칸소주 주지사는 성전환자의 학교 공공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는데요. 공립학교 화장실과 락커룸에 성전환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성전환자가 쓸 수 있는 시설을 따로 갖추도록 한 겁니다. 이에 인권단체와 성전환 학생들의 부모는 아이들이 차별의 표적이 됐다며 반발했고요. 미국에서 공립학교에 이런 성전환자 규제를 적용한 주는 아칸소주가 네 번째입니다. 할리우드 배우 기네스 펠트로가 스키 뺑소니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76살 남성은 지난 2016년 한 스키장에서 거칠게 내려오던 펠트로와 부딪히면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뇌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고요. 하지만 펠트로 측은 사고 당시 이 남성의 상태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열린 유타주 법률에 따르면 스키장에서 슬로프를 내려올 때는 자신보다 아래쪽에 있는 사람에게 통행권을 양보해줘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사고 당시 펠트로와 피해 남성 가운데 누가 더 아래쪽에 있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은 부부가 차량 뒤에 숨어 있습니다. 남편은 총탄을 맞아 쓰러졌는데요. 지난해 6월 이 부부는 우크라이나 동부 이지움 인근의 한 도로에서 러시아군에게 공격을 당했고요. 5도 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인 부부는 현장을 정찰하던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에 의해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전면적 교전으로 이어질까 봐 군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진 못했지만 드론에 따라오세요라고 적힌 쪽지를 매달아 부부 쪽으로 보냈다는데요. 드론의 안내대로 안전지대로 이동한 부인은 무사히 구조됐고요. 부인이 떠난 후 러시아군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던 남편도 기적적으로 구조돼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제로 달러,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 선루프 위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아이들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공유됐는데요.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아직도 이런 부모가 있다니 라는 제목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두 명의 아이가 SUV 차량의 선루프 바깥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데요. 글쓴이는 차량이 출발하자 아이들이 머리를 내밀고 신난 모습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아이들의 안전을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냐며 운전자를 질책하기도 했는데요. 현행법상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이 선루프 밖으로 고개나 몸을 내미는 행동은 처벌 대상입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도 저러다 아이들이 다치면 어쩌라고 그러냐면서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1년 전쯤 여중과 여고 앞에 걸렸던 이 현수막 기억나시나요? 60대 남성인데 자신의 아이를 낳아줄 여성을 구한다는 문구인데요. 어린 학생들이 보는 곳에 이런 현수막을 걸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었죠. 이 남성에 대해 수사를 해온 검찰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남성은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으로 현수막을 내걸게 됐다면서 항변했다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1년이 아니라 10년을 구형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분노했고요. 현수막을 제작한 업체도 같이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 발디 뒤틈 없이 쓰레기가 가득 찬 이곳. 어딘가 했더니 한 가정집인데요. 한 온라인 게시판에 엉망이 된 방안 사진과 함께 TV에서만 보던 일이 제게 일어날 줄 상상도 못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글쓴이는 30대 남성을 가게 매니저로 채용한 뒤 머물 곳이 없다기에 원룸을 얻어줬다는데요. 하지만 1년간 일하면서 가게를 지저분하게 관리해 그만두라고 통보했다고 하고요. 그 뒤 남성이 연락 두절됐는데 마련해줬던 집에 찾아가니 머무는 동안 이렇게 쓰레기집으로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심지어 모든 공과금은 미납됐고 시설을 보수하라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았다는데요. 누리꾼들은 없던 병도 걸릴 것 같다면서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 아니냐며 황당해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한 식당에 축구 영웅 리오넬 메시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그를 먼발치에서라도 보려는 팬들이 몰려들면서 식당 주변이 마비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메시가 가족과 함께 아르헨티나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자 잠시 뒤 수백 명의 축구 팬들이 몰렸는데요.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팬들이 식당 앞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고요. 어둠 속에서 메시를 잘 보기 위해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서 사진을 찍는 모습입니다. 새벽 2시까지 식사를 즐긴 메시, 역시 대스타답게 팬들을 위해 정문으로 나가서 함께 사진을 찍고 친절하게 즉석 팬미팅을 가졌다고 하네요. 중국 광저우의 한 지하철에서 군복 비슷한 옷을 입은 여성 승객이 앞에 앉은 남성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매체 보도를 보면 당시 여성은 앉아있던 남성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고 하고요. 그러다 갑자기 남성의 얼굴과 머리를 폭행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주변 승객들이 나서 여성을 말리기도 했다는데요. 결국 직원이 나서 소동이 마무리됐는데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 만취 상태였다고 하네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검찰이 곧 자신을 체포할 거라고 예고하면서 지지층을 선동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시점에 트럼프가 뉴욕 경찰에 쫓기며 도망가는 사진이 인터넷에 공유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사진이 좀 이상한데요. 트럼프가 경찰에게 붙잡혀 제지당하는 모습인데요. 유심히 보니 트럼프의 다리가 세 개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사진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인데요. 트럼프의 체포를 기다리던 영국의 한 기자가 AI를 통해 체포되는 영상 사진을 만들어 자신의 SNS에 올린 겁니다. 이 기자는 일종의 패러디였다며 조작된 AI 이미지가 얼마나 실제 같은지 보여주고 싶었다는데요. 이 사진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요. 트럼프가 체포됐다는 가짜 뉴스가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잘 보면 손가락도 4개라며 AI 기술에 깜빡 속을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제로달러,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이상으로 3월 22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